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잔치가 끝나면 잔치집 주인은 주판화를 튕겨보는 게 순서일 겁니다. 기대 이상으로 선전한 우리 축구팀에 대한 열광 때문에 가려졌지만 이번 한일 월드컵은 FIFA의 극심한 상업주의와 무책임도 돋보인 대회였습니다. 그로 인해 월드컵 개최로 큰 대박을 기대했던 한일 양국의 지자체나 관광업계는 그 예상을 빗나가면서 남모르는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한편에서는 거대한 수익금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면서 정작 팬들은 외면하는 FIFA도 이제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임채유, 김진만 PD가 취재했습니다. 8년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막이 오른 2002 한일 월드컵. 이상 징후가 엿보인 것은 개막 전부터였습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스타 군단 프랑스 팀이 경기를 펼쳤음에도 관중석 곳곳이 텅 비어있는 믿기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석 사태에 난 거에 대해서는 FIFA 쪽에서는 뭐 모든 자리가 다 차는 건 아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안 팔린 건 안 찰 수 있어요. 안 찰 수 있는데 개막전 같은 경우는 매진이라는 거죠. 매진 경기가 안 찼다는 거는 사고죠, 이건. 개막전의 공석은 월드컵 역사상 초유의 사태. 한국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결국은 뭐 마지막에 표 판 거, 가진 거 못 팔았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사후에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 결과로 한 1000석 이상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입장권이 또 인쇄가 안 된 그 블럭이 좌석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뭐 한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인쇄가 되지 않은 좌석은 1700여석, 국내용으로 배정된 개막전 입장권은 매진된 지 오래. 게다가 경기장 밖에서는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입장권을 인쇄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입장권의 인쇄와 해외분 판매를 담당한 업체는 영국의 바이롬사였습니다. And these empty seats resulted from any number of different issues really that came down to such things as seat kills, which is very difficult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But a seat kill is a seat in a stadium that is unsellable because the view is obstructed. So it has always been FIFA's policy not to sell restricted view seats, even at a discount. 그러나 해명과는 달리 공석이 발생한 블록의 대부분은 경기장 내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아 VIP석에 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보면 어디 구석 이런 데보다는 좀 더 보기 좋은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FIFA 유보분으로 마지막까지 아껴놓은 좌석을 그 FIFA 유보분 좌석 관리 시스템하고 걔들이 얘기하는 VIP 좌석 관리 시스템하고 일반 좌석 관리 시스템하고 상호의 그 매치가 안 되는 바람에 놓친 게 아니냐. 100만 원이 넘는 안표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개막전. 그런데 바이롬사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바람에 미처 팔지 못한 입장권도 1,500장이나 되었습니다. 오후 한 3시 반 정도에 이제 여기 바이롬의 서울 VTPC에서 티켓이 한 1,400장이 추가적으로 프린팅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부랴부랴 판매를 개시를 했는데 거의 팔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못 팔았으면 빨리 그거를 국내 쪽에 팔 수 있도록 돌려주던가 아니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끝까지 쥐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미 다 매표에서 예매하고 다 끝났어야 되는 얘기들인데. 공석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울산 9,550, 부산 14,971, 광주에서는 9,658석이 비었습니다. 외신에서는 즐기지도 않는 월드컵을 뭐 때문에 유치했느냐는 비난성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속이 탄 것은 한국 월드컵 조직위. 자칫 관중이 없는 최악의 월드컵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입장권은 320만 장. 이 중 절반인 해외분 150만 장은 바이롬사가 맡아 판매하기로 했고 한일 양국의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75만 장씩의 국내분 입장권의 판매를 맡았습니다.
FIFA는 이중 판매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 이후에는 바이롬사가 한일 양국의 판매 정보를 넘겨받아 총괄 판매를 하고, 그리고도 못판 표는 조직위가 경기 당일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국내에서 소화된 게 70만 6천 매입니다. 국내는 당초 뭐 68만 9천 매가 배정된 것 중에 102점 몇 프로를 올렸어요. 상당히 많이 올렸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72만 8천 매가 가져갔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가져갔는데 한 33만 매 정도, 절반 이하밖에, 한 40몇 프로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4월 말에. 그런데 문제는 5월 1일 이후부터 개막 당일까지 유일한 판매 창구였던 바이롬사의 인터넷 사이트가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폭주가 돼갖고 접속조차 못했거든요. 전화도 불통이 계속. 전화 불통이 뭐 며칠 계속 전화로 했는데도 저 안내해드린다고 그것만 되고. 바이롬에서는 지금 7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한다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이트는 페이지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콜로 판매도 안 되고, 결국에는 표는 다 쥐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 풀리는 거죠. 이제. 한국 조직위는 바이롬사와 긴급 협상을 갖고 이 판매 입장권을 경기가 열리기 24시간 이전에 넘겨받는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입장권을 구입할 길은 열렸지만 표를 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은 월드컵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적어도 한 10분 정도만 나오셔서 뭐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저희가 막 다 전화해서 집에 있는 애들한테 인터넷 해보라고 어떻게 됐냐고 알아보고. 예, 그렇게 저희도 한 사람당 몇 장 파는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왕좌왕 많이 했죠. 그러면은 저 뭐 시민공원에 갔다가, 그리고 또 거기서 아니다 얘가 여기 왔다가 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판매 입장권이 몇 장이나 남았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구멍 가게에서조차 키보드 하나만 두드리면 판매분과 미판매분을 적각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 하나로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3,000장 정도 남았다 그랬다가 또 오늘은 뭐 1,500장 정도 남았고 막 이렇게 말도 막 바뀌어지고, 정확한 그 잔여 장수를 전혀 말해주지도 않았고. 잔여분이가 진짜요. 빨리 해주세요. 왜냐면 5,000번도 있어요. 5,000번도. 그 사람들은 왜 여기서 있어야 돼요? 5,000번이 티켓을 끊으려면요, 만장이 잔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1,500장 남아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작대놓고 줄만 서라 그러면. 문제는 한국 조직위 관계자들조차 미판매분이 몇 장이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량이 얼마가 남았다 하는 것들도 그쪽에서 보통 뭐 정확히 통보되는 것은 대당일 날 오전, 아니면 뭐 심지어는 어떤 데는 경기 개최 두세 시간 전에 저희들이 이제 통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시민들은 나름대로 순번을 매기는 등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800분이 다 끝났다고 예, 예, 예. 다시 줄을 서는 이유가 뭐예요? 아,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별 판다고 해서 왔어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별 판다고 했어요. 별을 판다고? 예, 그러니까 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몇 장을 더 판다고 그러던가요? 그건 못 들었어요. 급기야 조직위가 나서 대기표를 나눠줬지만 경기 당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입장권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텐트 하나다 30명이 나와요. 텐트 20개당 850번호가 다 끝나버렸어요. 1,600장 여기서 배부하는 게. 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표상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르바이트생들 10명씩 투입시켜갖고 일당 준단 말이에요. 일당 줘갖고 여기서 앞에서 3박 4일 동안 1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3박 4일 동안 15만 원 벌면 짭짤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로 현장 판매소 주변에는 5배, 10배의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파는 안표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 3일 동안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1,300원이요? 저 불안해서 내가 지금 이걸 샀어요. 한 표로 사신 거예요? 네, 얼마... 50만 원씩 주고. 2등석입니까? 예. 네. 2등석 50만 원씩이면 네. 얼마예요? 200이에요. 200만 원? 예. 네. 아직 뭐 부르는 게 가봐네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뭐 정신없어 지금. 경찰 온다. 5만 원짜리네. 경찰아도 안 잡아. 안 잡아. 잡아가는 거 없어. 이건. 잡아가는 거 없어. 이거는 뭐 알고 말해. 없어 그런 거. 한국에서 주체가 아니라. 한국 주체가 아니라 못 잡아가. 그래서 하나도 안 가. 에이. 스포츠 무리에 건장한 체격을 한 청년들이 여기저기 무리를 지어 암표를 파는 모습도 보입니다. 모여갖고 형님 식사했습니다. 표 얼마 팔았습니까? 에? 50만 원 아이씨야 더 받아. 예 형님 이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3박 4일 4박 5일씩 줄을 서고도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직 위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매진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한국팀의 경기에서조차 어김없이 발생하는 공석의 이유를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와서 당일 와서 없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가 돼요? 4일 동안 고생한 거 아닙니까? 올째 5일째예요 그럼 이제 결론은. 이건 너무하다 이건 싶은 거죠. 근데 물어보니 여기서는 이건 지들이 안 나왔다 이거 피파에 가서 따지네 이게 피파에서. 이걸 피파에서 어떻게 따지냐 피파를. 너무 화가 난다 이거예요. 진짜 너무하다 이거요. 근데 안표가 분명히 대구 경기장도 제가 갔다 갔고 부산 경기장도 갔다 왔는데 안표서 18만 원 들어갔어요. 대구에는 부산은 30만 원 들어갔는데 자리가 비어 있다 이거예요. 에? 왜 비냐 이거 그 자식이. 폴란드 경기나 대구구장 한국과 미국전에서 관람하면서 사석이나 자리가 엄청 비더라고요. 근데 왜 자리를 그만 왜 자리를 왜 그를 남들어 합니까. 맞다며 대체 거기야. 일본의 축구 팬들도 분노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은 첫 경기부터 공석 사태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관심을 모은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등 죽음의 조가 경기를 펼친 이바라키, 사이타마 경기장에서조차 공석이 속출했습니다. 이까는 신도 됐어요. そうでしょうだってね、私だってですね、県民の尊い税金を使ってね、あのような立派なアジアに誇るですね、ワールドカップサッカー場を作ったわけでしょ。県民の皆さん方に本当に申し訳ないなと、多分ね。 지사는 때마침 경기장을 방문한 FIFA의 블레트 회장에게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ただ一つ問題がありますと、チケットですと申し上げたんですよ。 そうしたら混乱になっちゃってね、混乱になっちゃって、ノーコメントですね、無言でしたね。 일본에서는 공석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역시 바이롬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ですからもっともっとその売れ残りがどの程度あるのかという情報をもっと早く開示してればですね、このような混乱は出なかったと思います。やはりその情報の開示の遅れがですね、後手後手に回ったから、こういうどんどん憶測を生んで、大きな社会問題になったのかなと、こ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で、損害賠償の関係はですね、契約上の問題もあり、法律上の問題もありまして、このことにつきましては、全体の推移を見守りながら、 네, 결국 FIFA와 바이롬사의 무책임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이 팬들만 농락을 당한 느낌입니다. 임채희 PD, 이 전체 입장권 판매량이 집계는 됐습니까? 네. 당초 한국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예상한 판매율은 83%, 그런데 88%나 팔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3, 4위 전까지 진출한 한국팀의 공으로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롬사가 팔지 못한 입장권을 우리 주머니의 돈으로 사서 겨우 수지를 맞춘 셈입니다. 네, 김진만 PD.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이 기대만큼 오지 않았다면 관광업계의 타격도 클 텐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관광업계는 누구보다 큰 기대를 품고 월드컵을 기다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이들은 FIFA와 바이롬사 때문에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월드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4년 우리는 일본보다 3년 늦게 월드컵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 양국은
사활을 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국가 이미지의 제고와 국민의 사기 악량 외에도 유치만 하면 돈벌이가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한몫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의 그 국가 이익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월드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데 이 월드컵 대회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모든 비용 플러스 알파를 FIFA가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결국 유치 경쟁의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일본과 함께 월드컵 공동 개최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월드컵 개최 결정 이후 지자체들의 월드컵 유치 경쟁 또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사기와 현실적인 이득을 생각하면 월드컵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이벤트였습니다. 결국 16개 신청 도시 중 10개의 유치 도시가 결정되었고 기반시설 마련에 거액이 투자되었습니다. 10개 경기장 건설은 과잉 투자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대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FIFA는 최소한 6개의 경기장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왜 우리가 10개를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 진작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지자체에서 서로서로 이 월드컵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 지역의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무형의 편익이 비용을 훨씬 초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론이 득세를 했었었죠. 특히 중국 팀의 경기가 한국에서 열리게 돼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는 한껏 부풀었습니다. 이른바 중국 특수가 그것이었습니다. 지자체들은 다투어 중국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중국 붐이 일어났고 월드컵 기간 중 수십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재개발하는 등 지자체별로 중국 특수를 겨냥한 다양한 상품이 기획되었습니다. 6-7만이 올 것이다라는 정도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2일자 경기를 보고 또 6월 3일날 우리 한중 드림 콘서트 밤에 개최하는 그 공연을 보고 6월 4일자 경기를 보고 해서 3박 4일에 그런 체류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만만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중국인 관광객은 최소 10만 명. 하지만 실제로 입국한 중국인은 3만 명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파는 이전 대회부터 입장권 판매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개최국에 맡겨두었던 입장권 판매를 직접 관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턱없이 비싼 안표 때문에 호된 비난을 샀기 때문입니다. In 1998, we had really incredible problems. We had thousands of fans who had been coming from Asia, especially Japanese, outside of the stadiums without ticket, and they could not even enter the stadiums. 안표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처방이 입장권 실명제. 입장권 구매 시 제시한 실명을 경기장 입장 시에 확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매와 양도가 금지되었고 사망 등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경도 못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이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여행사. 관행이었던 입장권의 여행사 분배가 전면 봉쇄되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4,500명이라는 손님이 우리한테 계약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 상황으로선 40장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여행사들은 입장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고 인터넷에서는 안표가 공공연히 거래되었습니다. 실명제가 오히려 안표를 부추긴 꼴이 되었습니다. 같이 대면을 해서 중국 측과 같이 대면을 해서 가장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여행사는 표가 구입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고 생각외로 바로 그 후원업체들 그다음에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네티즌들이 티켓 대부분을 전부 다 가져가 입도 선매를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표 가격이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 버린 겁니다. 원칙만 내세워가지고 양도 양수 안 된다. 그 다음에 단체 티켓 없다. 여행사 할당 티켓 없다.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구합니까? 아무리 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못 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해외 판매권을 독점한 바이롬사가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 수 있는 물량 중에 80% 이상은 그냥 관례적으로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서로 사가려고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판촉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이롬사가 입장권 교부 시기를 수차례 연기한 것도 외국인 유치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특히 입장권 사본을 제출해야 비자를 발급해 주었던 중국의 경우 타격이 더욱 컸습니다. 티켓이 늦게 도착해서 비자가 늦게 나와서 단체가 출발 못해서 생기는 그런 피해가 가장 컸죠. 표를 그냥 제가 그냥 버리는 단계거든요. 16만 5천짜리를 우리가 2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광주 가서. 외국인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 객실난이었습니다. 호텔들은 지난 4월 이미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의 숙박 사업까지 대행한 바이롬사와 체결한 계약이 문제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개최 도시의 1급 호텔이 보유한 객실의 70%를 바이롬사가 넘겨받아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최 도시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전적으로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롬사가 원하는 숙박을 우리 대구시가 나서서 호텔업계의 어떤 협조를 구해서 전체 호텔의 70% 이상을 바이롬사가 요구하는 대로 숙박을 이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장사 미천인 객실을 70%까지 외부 대행사에 넘겨주는 것은 호텔업계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70%를 주면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70%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이렉트로 바이롬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우린 70% 못 준다. 가능하면 한 30%나 40%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했을 때 그쪽에서 물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무조건 전국 호텔에서 다 그래 70% 한다. 월드컵에 손님이 없으려 하는 기대와 기왕 유치한 월드컵은 잘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계약서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우선은 보면 굉장히 좋은 느낌이 와요. 우선 보면은 이게 그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안 하면 월드컵 방을 확보 못하고 월드컵을 치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말, 뭐 이런 아주 흔한 말이었잖아요. 몇몇 호텔은 계약을 망설였지만 지자체까지 나서서 밀어붙이는 데는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행정사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행정사항은 참 좀 무서운 얘기죠. 여기저기서 들쑤시고 나오니까. 호텔 측은 객실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등 손님 맞이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손님의 유치 여부는 바이롬사의 영업 능력에 달려 있었지만 사태를 낙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해약 기회가 있었지만 바이롬사는 대부분의 객실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30일 바이롬 측으로부터 예약 객실의 70%를 해약한다는 내용의 팩스가 날아왔습니다. 팩스가 언제 들어왔나요? 4월 30일 저녁 9시 40분에 영국에서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팩스가 왔어요. 팩스가 왔을 때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정말 이렇게라면 못 받는 이 대행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라서 다시 계약서를 보죠. 계약서 사항에는 맨 처음에 읽어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정말 중요한 사항으로 이제 대두가 돼버리는 거예요. 4월 30일은 해약을 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 마지막 날이었고 이후에도 예약 객실의 10%를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2,330 객실을 작년에 계약 당시에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840개였어요. 그러면 불과 계약 2,330을 100으로 볼 때 계약률이 37%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840개에서도 84개를 3일 전에 예약 취소를 써야 있고 또 84개에서 또 10%를 예약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나중에 가서는 하나도 안 써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거죠.
더구나 바이롬사 측은 경기 당일과 앞뒷날의 객실을 풀어주지 않아 다른 관광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호텔 업계는 최대의 호기로 여겼던 월드컵 기간 내내 불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반 손님 받는 것보다는 적자죠. 저희가 적자라고 봐야죠. 네, 오히려 적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월드컵이 저희들한테 준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지난 월드컵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곧 오랜 기간 월드컵 특수를 준비해온 우리 관광업계가 거둔 참담한 성적표이기도 했습니다. 네,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 예측도 문제였지만 계약이 어떻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김지만 PD, 이 숙박업소들로서는 참 억울한 점이 많을 텐데 어떻게 대응 방법이 없습니까? 예, 당시 계약을 강권하다시피 했던 지자체는 호텔과 바이롬사 사이의 문제라며 발을 빼고 있고 바이롬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하기에는 계약서가 워낙 교묘하게 되어 있어 승산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네, 임채 PD,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바이롬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네, 원래 바이롬사는 숙박업 대행이 전문인 업체입니다. 입장권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누가 봐도 능력 미달로 보이는 이 업체를 FIFA가 적극적으로 감싸고 돈다는 것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한 빌딩. 바이롬사는 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전용 주차 표시판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롬사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일단 제가 가서 느낀 바로는 정직원이 별로 없다는 거. 정직원이 별로 없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임시직, 그리고 어떤 티켓에 관한 노하우를 갖추고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뭐 보통 뭐 단발성 한 이벤트 정도? 바이롬사는 그동안 프랑스 월드컵 등에서 숙박업을 대행해왔지만 입장권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바이롬이라는 회사는 티켓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게 티켓을 판매를 하고 예약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갖춘다는 게 바이롬에서는 그걸 얼마나 쉽게 보고 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FIFA로부터 입장권 대행업체로 선정된 바이롬사는 전산, 인쇄, 통신망 등 주요 업무를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쭉 업무를 이걸 제대로 뭐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그 아웃소싱된 그 분야별로 종합하고 서로 상호 체크하고 또 연계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온라인에서 입장권을 팔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바이롬사의 전산 담당자는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나이 드신 분 한 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어떤 팀이 구성돼 있겠지. 아무리 그 3주 동안 찾아봐도 팀은 없어요. 월드컵이 열리기 두 달 전까지도 경기장의 데이터베이스조차 구축하지 못해 인터파크 직원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걸 어쨌든 저희는 맞춰준 거거든요. 걔네들이 할 수 있게 일주일간 계속 옆에서 우리는 해줬다고요. 해주고 나중에 총 수량을 딱딱딱 맞추고 오케이. 걔네들도 노 프로블럼이다. 고맙다. 진짜 너 그 크리스라는 친구가 그걸 담당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당신들이 안 왔으면 난 죽었다. 어쨌든 저희는 거기까지 마무리를 지어준 거예요. 바이롬사가 입장권을 교부하기로 한 날짜는 5월 6일. 그러나 바이롬사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입장권이 도착한 것은 보름이나 늦은 5월 21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끝내줬으니까 이제 금방 인쇄가 들어가겠다. 언론을 맞추면은 우린 이제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교부가 가능하겠다는 예상을 한 거죠. 했는데 막상 하루 이틀 넘어갔는데 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쇄를 도대체 언제 하냐 니네. 그랬더니 미안하다. 내일 한다. 아니면 모레 한다. 그 글피에는 꼭 한다. 그렇게 해서 지나간 게 엄청 많아요. 막 계속 날마다 뻥끈 거예요. 이제 15일간의 입장권 교부 지연은 외국 관광객 유치는 물론 월드컵 경기의 원활한 진행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바이롬사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Was often in many cases not received on a timely basis. So that impacted on this side, and basically our production time was getting squeezed all the time. So it's basically an information situation that was really the key issue that we were dealing with. 한국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경기장의 정보를 뒤늦게 제공한 것이 입장권 교부 지연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조직위가 FIFA와 맺은 협약서에는 2001년 10월 15일 이전에 경기장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하고 일본 쪽이 그 규정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CAD 도면을 제출한 것은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이고 그것은 10월 2일 날 버밍엄, 영국 버밍엄에서 입장권 소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 소위원회 회의록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이롬사가 경기장 실사를 나온 것은 지난 2월. 조직위는 바이롬사의 늑장 일처리가 입장권 교부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뭐 거의 5달 정도를 그냥 갖고 받아놓고 있다가 5달 이후에 비로소 저희들인데 현장 실사를 나온 거거든요. 바이롬사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팔지 못한 입장권을 조직위에 돌려줘야 하는데도 직접 팔아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이렇게 자판 벌려 팔았대요. 바이롬사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 돈이 어디로 갈지도 불투명하네요. 그렇게 판 돈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은 얘기는 그래요. 바이롬사에서 운영 자금 없다고 팔아서 쓰라고 했대요. 운영 자금이 없으니까 팔아서 쓰라고. 운영 자금 더 이상 보내줄 수 없으니까 당신들 현금 판매해서 여관비랑 숙박비랑 식대 쓰라. 바이롬사의 한국인 직원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쪽 뒤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돈 받고 팔아요. 저쪽 뒤에서요. 자기들이요? 네. 그럼 그 돈은 투명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막 환불된 거, 잘못된 거 그런 거 쌓아놓고 거기다가 해놓고 뭐 그러니까 저희가 또 보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실제로 규정을 어기고 입장권을 팔던 현장이 한 신문사 기자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입장권 판매서라고 분명히 써져 있었고 그 아가씨 같은 분이 한 분 있었고 외국인이 한 분 뒤에서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표를 3등석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뭔 말을 하고 이렇게 저한테 표를 줬어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니까 그쪽에 정식으로 표를 파는 판매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매진이더라고요. 외국인과 같이 있을 땐 그 매표소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 표를 산 사람들 또 여러 분들이 있었나요? 네. 예, 저 뒤로도 표를 한 몇 분이 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티켓을 현장 판매하고 그 티켓 수수료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글쎄요. 일반적인 기업의 도리로서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FIFA는 경기장 공석 사태와 입장권 교부 지연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우선 공석 사태에 대한 바이롬사의 책임을 물어보았습니다. Byrom was a company appointed by FIFA to develop the software behind the new ticketing system. And they were the company having to deliver the printed tickets. They, in my opinion, have developed a system which is a very clever one and which is the system of the future for ticketing. 일본에서도 입장권이 늦게 도착해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입장권 교부 지연은 누구의 책임일까? Then the two LOCs, because as I said, for me, they delivered the data for the stadiums before the printing too late, and Byrom for sure, because they should never have accepted this data coming so late. They should have been insisting much more before. So this is a joint responsibility. 이 같은 FIFA의 입장에 대해 한국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4일 FIFA에 항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월드컵 결승전 전에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여기 문제에 관해서는 FIFA 관계자,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부 참가해서 우리 내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FIFA가 이처럼 바이롬사를 싸고 도는 데는 바이롬사와 블레트 회장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롬という会社の存在すらみんな知らなかった。どういう手続きを経てFIFAがバイロムにそういう
業務委託したかというようなこともその経緯もね全く知らされてないしオープンにされてないでしょ。だからもうこれはあくまでもそのプライベートな形で個人的なそのコネクションでですね業者を選んだというしか言いようがない。 I'm English and Byram is supposedly an English company. I knew nothing of them until I came to Seoul a year ago. All journalists don't get information. We simply have no real knowledge of how Byram was allowed to be given that contract. 네, 역시 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장권 교부 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그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가려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임채유 PD, 그런데 이 유착설도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입장권도 제대로 못 팔고 또 숙박권도 제대로 그 못 파는 바이럼사를 피파가 일을 잘한다고 두둔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그 책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입장권의 운영과 관리 책임은 FIFA에게 있습니다. 바이롬사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 자격 미달의 무능한 업자에게 사업을 맡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용환 PD, 그런데 이 입장권 수입은 한일 양국 조직위원회 몫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양국 조직위가 판매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 이유는 뭡니까? 예, 입장권 판매 수익의 주인은 한일 월드컵 조직위원회입니다. 자신의 수입과 직결되는 만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일 양국 조직위가 당연히 관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식 라인보다는 밀실에서 회장 개인의 판단에 의해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어 온 것이 그동안 FIFA의 일처리 방식이었습니다. FIFA의 비밀스러운 일처리 방식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FIFA가 재정적인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비밀을 붙인다고 하는 사항,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적어도 10년 혹은 그 이상 이것을 비밀에 붙인다는 것이 작년에 규약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FIFA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많은 집행위원들한테 들은 얘기가 FIFA에서 제일 중요한 계약들이 예를 들면 월드컵을 앞두고 TV 중계 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폰서들하고 계약하는 그 마케팅 계약 이런 것에 관해서 한 번도 충분한 상의라든지 실제 계약서를 본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집행위원회와 총회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FIFA를 움직여온 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회장의 사적 라인이었습니다. Total problem. The problem is that the power is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 and his men. And it shouldn't be. By its statutes, it shouldn't be. But again, if when his own regulatory body, the 24-man elected membership of the executive committee, if they do not even know how much money as a salary, FIFA 회장 자리에 절대군주 이상의 카리스마를 구축한 사람은 전임 아벨란제 회장이었습니다. 월드컵의 상업화를 통해 FIFA의 외형을 크게 확대시킨 그는 엄청난 재정을 한 손에 움켜쥐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FIFA의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해달라 이런 공개 서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저희 FIFA 집행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아벨란제 회장께서 그 편지를 공개하시면서 여러 집행위원들 앞에서 본인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느냐. 나는 상당히 내가 FIFA를 발전시킨 사람인데 이런 편지 보낸 거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하면서. 아벨란제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후계자가 된 현 블레터 회장은 전임 회장의 일처리 방식까지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위는 FIFA의 마케팅 대행사인 ISL과 키레이 그룹의 연이은 파산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습니다. Dass er sich sowohl bei dem Konkurs von ISL als auch bei den Schwierigkeiten, die die Kirch Media Gruppe installiert hat, sehr ungeschickt angestellt habe und damit der FIFA millionenschwere Verluste zugefügt hat. FIFA 내 개혁파 집행위원들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와 블래터 회장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회계감사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뒤이어 젠 루피넨 사무총장이 블래터 회장의 비리 사실을 담은 30여 쪽짜리 문건을 집행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The General Secretary Michel Zen Rufinen claimed that he had broken Swiss law on at least one and probably two occasions
in the financing of the books. The problem has been that the financing of FIFA is not open and transparent. He claims, this is Zen Ruffinen, that the President Blatter formed his own inner committee. In other words, two administrations, the official administration run by the General Secretary, and then Blatter's own administration run by himself. 블라터 회장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그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이런 자료를 갖다가 집행위원회에 이제 공개를 해서 블라터 회장도 충격을 받았지만 저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건 내용을 근거로 요한손 유럽축구연맹 회장과 정몽중 FIFA 부회장 등 11명의 집행위원들은 블래터 회장을 스위스 법정에 제소했습니다. The 11 members you referred to, they never accused anyone for anything. They asked for clarification, and the clarification was about the finances. 개혁파의 공격에 시달렸던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이 오늘 4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블래터 회장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FIFA 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FIFA의 자정 능력에 회의를 갖게 한 결과였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Because they depend on that money, because they themselves feel, for example, the African nations feel, that Sepp Blatter gives them more than any other president ever would. They vote for him irrespective of these questions we're asking about what happens in Zurich. FIFA 회장의 권위가 월드컵을 통해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입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월드컵의 상업화는 당분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 FIFA가 보여준 극단적인 상업주의는 축구가 대중으로부터 괴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한국의 방송 3사는 이번 월드컵에서 455억 원의 중계권료를 지불했습니다. 4년 전 프랑스 월드컵 당시 13억 원에 비해 35배나 오른 금액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계권료가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공중파 방송은 중계권료 부담 때문에 64경기 중 40경기밖에 중계하지 못했습니다. This World Cup has been a shock to some of us, in as much as when I was in Tokyo, I couldn't see initially matches, in, at least in hotels or on free television, I couldn't see matches involving Korea. And this was a big shock. FIFA는 이번 월드컵에서 스폰서의 후원금과 중계권 수입으로 12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We are reinvesting around 600 more than 600 millions out of 1.2 billion, which is more than 50%. We are immediately reinvesting in the development of football worldwide by supporting some projects in the associations, you know, the goal project to build some houses and fields in the countries. 문제는 투명한 원칙이 없고 지원이 선별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지원금조차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And one of the ways of the president of ensuring his re-election is to give presents of up to $1 million each to poor countries. They have, for example, a goal project where FIFA gives $1 million to every country that partakes. So that's $204 million from FIFA profits spoken for. 이처럼 비영리 단체이면서도 여느 영리 단체보다 더욱 상업적인 FIFA를 상대로 섣불리 장사에 나섰던 국내 업체들은 커다란 피해를 보았습니다. FIFA에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월드컵 로고의 사용권을 얻었던 라이센스 업체들. 계약서에는 분명히 비독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에서 비독점이라 하더라도 독점적인 권한을 라이센스한테 준 게 관리예요. 비독점이지만 우리가 이런 품목은 사장님만 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회사 운영의 금액에 계약을 체결합니다라고 그런 직원들이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사장님 이상은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로열티를 지급을 하게 된 거죠. 항상 그 정도의 숫자가 그러나 많았기 때문에 FIFA는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품목에서 중복 라이센스를 발급했습니다.
2위 업체, 3위 업체를 계속 라이센스를 주고 로얄티를 걷어들여가지고 그 업체들 또 50만 개씩, 60만 개씩 다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출혈 경쟁이 생겼고 그리고 제품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창고인가요? 예예. 그 결과 창고에는 재고품이 쌓이고 경쟁을 이기지 못해 부도를 낸 업체까지 생겨났습니다. 월드컵은 분명히 사랑이라는 신화 속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 라이센스 업체들은 이 귀한 시간들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은 창고에 쌓이는 재고들밖에 없어요. 과연 이 남아있는 재고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처분해야 되겠습니까? FIFA는 비영리적인 분야에까지 상업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한 신문은 2002 FIFA 월드컵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가 법적 제재를 당할 뻔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단어는 FIFA의 지적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또 신문 출판 이런 데서 월드컵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어떤 미리 법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걸 위반했다는 식으로 이제 법 항목 전목적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니까 저희는 정서상으로 월드컵은 일반 명사다. 심지어 월드컵을 유치한 지자체들도 사안별로 승인을 받은 후에야 월드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FIFA 측의 그 지적 소유권인데요. 지적 소유권 관계로 해서 그 로고라든지 월드컵 용어 자체라든지 그런 것을 개최 도시의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할 때는 월드컵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 위배됨이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최초 계약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말을 왜 우리 여행업 예를 들어서 정부도 쓸 수가 없었고 이랬는지 월드컵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어떤 홍보를 합니까? 아무 홍보를 할 수가 없죠. 월드컵 조직위 관계자들은 유치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유치국은 대등한 협상 자격을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FIFA의 요구 조항을 승낙해야만 유치 신청서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국가들이 각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를 유치원을 이제 제출하게 되고 또 유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최 국가로 선정이 되면은 모든 이 FIFA의 규정과 정관을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 10개 경기장과 주변 도로의 건설 등 이번 월드컵 준비에 소요된 금액은 약 2조 4천억 원. 반면 한국 월드컵 조직위는 FIFA 지원금 1억 달러 등 약 4천억 원의 수익을 보장받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À l'organisateur coréen ou à l'organisateur japonais, pour nous, ils ont le sourire, donc je ne pense pas qu'ils soient pas contents. 일부에서는 스폰서 계약권의 박탈 등 98년에 비해 손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역시 협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 입장권 파동도 FIFA가 스폰서 협찬금 전액을 챙기는 대신 입장권 수익을 한일 조직위에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할 그러한 협상의 여지가 없느냐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FIFA가 이번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꾸어서 1억 불이라고 하는 그 후원금을 제공하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이후에도 실무 협상을 해야 할 사안이 많았지만 한국 조직위 측의 의견이 FIFA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했는데요. 처음에 그냥 한마디로 저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NO.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저런 것을 총동원해서 그 국민적인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그 여러 가지 분야를 이 산업 분야까지 해서 다 저는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도 좀 혜택을 보고 모든 국민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얼마나 반감이 생기고 그 절망이 되고 짜증이 나는지. 월드컵 기간 중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FIFA가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파행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를 자기들이 처음에 그 주최하는 대회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떤 사적인 소유물처럼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대회를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FIFA라는 조직의 그 전유물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FIFA의 역사는 회장의 권력 강화와 극단적인 상업주의 그리고 밀실 행정과 부패의 역사였습니다. 축구를 권력 다툼의 도구로 이용해온 FIFA로부터 이제는 축구를 돌려받을 때가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Die allerdings durch diese Erhöhung der gesamten Preissituation auf den Fußball zukommt und zugekommen ist, nicht nur durchs Fernsehen, auch durch die Sponsoren, dass der Fußball sich immer mehr, zumindest in den Stadien, vom Volk entfernt, dass er nicht mehr der Volkssport ist, sondern dass er eigentlich nur für die Stadionbesucher gesehen ein Sport der Reichen ist. Und wenn ich die 네, 역시 돈이 몰리면 부패는 당연히 뒤따라오는 모양입니다. 이 세상 남녀노소 빈부 가릴 것 없이 열광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인 축구마저 그 관리 조직의 부패와 장사 속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따지자면 오늘날의 월드컵 열기도 축구 팬들이 만든 겁니다. 제대로 된 축제의 장으로서 월드컵이 장사 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지속되려면 결국 팬들이 나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FIFA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축구 팬들의 철저한 감시와 압력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붉은 악마들에게 그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기 전에 예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PD수첩은 미군 궤도 차량에 치여서 채 피지도 못하고 무참하게 쓰러져버린 두 여중생에 대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 현재 취재가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 부교운반 궤도 차량, 다시 말해 AVLM을 운전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